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PD수첩의 서정문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이 탐나는 TV 세 번째 방문이신데요. 이제는 저희 스튜디오도 좀 익숙하시죠? 아, 네네네. 제 가족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내 최장수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 수첩을 주목해봅니다. 검사들의 다듬은 스킬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죠. 검사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성역으로 여겨졌던 각종 사회 이슈를 쫓아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어주고 있는 PD 수첩이 올해 1월 개편을 통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을 맡았던 한학수 PD의 뒤를 이어 두 명의 MC가 새롭게 등장하게 됐는데요. 전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가출 청소년들은 유흥비를 벌겠다며 오전에 중단된 수색 작업은 잠시 후.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주회장님! 권호주회장님!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 수첩 오늘부터 새로워집니다.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곳이라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생존권 문제를 조명한 코로나 불평등, 벼랑 끝 사람들 편을 시작으로 권력형 비리 문제를 파헤친 라임, 검찰 그리고 로비 편. 부동산이라는 뜨거운 주제를 다뤘던 재건축의 신까지. 권력 감시를 넘어 시민의 삶에 밀착된 주제들을 통해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PD수첩의 진행 체제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모토는 그대로 두고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시도한 점이 인상 깊은데요. 위원들은 개편 후의 PD수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편 이후의 PD수첩은 일종의 코로나 시대에 사회를 담은 아카이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같은 사회적 이슈가 있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맥락에서 조망하는 시각이 눈에 띄었는데요. 코로나 불평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그렇지만 투자에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포털 검색에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이 코로나 시대 상황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 선정에서부터 영상까지 동시대 적 감각을 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최근에 PD 수첩이 굉장히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위를 향해서 가령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주목을 뻗을 수 있어야 되는 동시에 또 아래를 향해서 굉장히 폭넓고 따뜻한 시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PD 수첩이라고 하면은 뭔가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좀 전자의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제 위를 향한 어떤 그 주목을 뻗을 수 있는 용기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최근에 개편 이후에 후자의 느낌을 좀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편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세련되고 젊은 감각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서정문 PD님도 많이 세련되셨거든요. 지금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예전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서 예, 좀 놀랍고요. 다만 이제 PD수첩 하면 떠올랐던 이미지들 중에 이제 좀 거침없고 좀 도전적인 취재가 늘 기억에 남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너무 부드러워진 거 아니냐. 약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저기 전민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이제 그 매주 출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를 신경 써라 이런 주변 아빠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제 미용실을 다니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도 공통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소위 말한 센 아이템을 왜 하지 않느냐 혹은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을 왜 다루지 않느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PD수첩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우리 생활의 이야기보다는 종교, 뭐 정치 혹은 뭐 경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에 좀 PD수첩이 치중해 왔던 거 아니냐. 그래서 편향성 시비에 저희가 늘 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올해 1월부터 생활에 가까운 이야기 혹은 뭐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젊은 시청자들이 더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약간 공통의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제일 잘해왔던 역할을 포기한 건 아니고 PD수첩 하면 떠오르는 그런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적이었던 건 아닌 거고, 예, 왜 센 거 안 해라기보다는 지금 같은 방식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이제 좀 말하자면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언론으로서 어떤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가 좀 더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하고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정문 PD와 함께 PD 수첩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MC 체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간 PD 수첩에서 제작을 담당하다가 진행을 맡게 되셨어요. 역할이 달라진 만큼 좀 마음가짐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PD 수첩의 한 편을 담당하는 제작 PD일 때는 좀 뭐 내 것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 사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저기 전종환 아나운서와 같이 매주 얼굴을 내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팀 빌딩 혹은 뭐 좀 팀워크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네 달째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 볼 때마다 되게 견디기 힘들거든요. 저는 스스로 이게 특히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로봇 같은 거예요.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인들은 요즘 몸 아픈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있잖아요. AI가 인간에 가까워질 때 되게 네. 인간 같은데 되게 누가 봐도 기계인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자. 좀 더 인간에 가까워지자. 좀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위원들도 PD수첩의 진행자가 바뀐 만큼 궁금한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기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전에 PD수첩도 그랬듯이 이제 메인 MC가 있고 보도 기자나 취재 PD들이 나와서 각각의 리포트를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두 명의 진행자가 동시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2MC 체제를 해보니까 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2MC 체제의 이점이라면 어쨌든 정말 진행을 잘하시는 전종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기댈 언덕이 생겼다는 점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두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취재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혹은 시청자가 봤을 때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두 사람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은 구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의 신인 펜트하우스 편 초반부에 보면은 그 제보자 직접 만나는 모습도 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요즘에 현장에도 좀 직접 두 분이 나가셔서 뭐 찍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프로그램 제작에 어느 정도 현재 관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얼굴을 내고선 진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 촬영 아이템 매번의 어떤 스토리들이 동의하지 못하면은 제가 할 수 없는 멘트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 구성안이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보탰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행자들이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그 멘트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다음에 제작진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최대한 절충해서 조금 그 멘트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거의 직접 쓰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서정문 PD의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새로운 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스튜디오 활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스튜디오 플레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개편 후 가장 눈에 띄는 스튜디오의 변화는 카메라 무빙과 버추얼 세트의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개편 후 첫 번째 회였던 코로나 불평등 벼랑끝 사람들 편의 경우에는 쪽방촌 현장에 두 MC가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앵글의 카메라 무빙을 보여주는데요. 당장 다음 한 끼가 걱정되는 절박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부터 위협합니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는 사라졌고 이곳 쪽방촌 월세를 내지 못해 노숙인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진행을 기획하게 된 비하인드가 약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이야기는 현장에 있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들 혹은 느끼는 감정들을 최대한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작진들의 좀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걸 구현하려면 이제 당연히 현장을 나가야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를 운용했을 때 드라마 촬영하는 카메라, 그다음에 드라마 촬영할 때 쓰는 뭐 짐벌 시스템, 뭐 드라마 촬영할 때 쓰는 조명 시스템 이런 걸 다 갖추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주얼이 완성이 안 됐지만 영상적으로라도 최대한 완성된 그림을 이제 PD수첩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완성된 그림이라는 거에서 좀 궁금한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령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수첩에서 그런 취재 내용 말고 이제 취재 과정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맞으면 이제 소리박사 배명진의 진실편에서도 그 서정문 PD가 이제 뭐 전화 연결하는 모습 이렇게 있으면은 딱 이걸 또 보여주면서 이제 커다랗게 이제 서정문 PD 이렇게 띄워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제 MC들이 이제 어떤 그 전달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걸 이제 전담할수록 좀 PD가 좀 부각이 좀 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 시작에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 사실은 PD의 동선이 어떤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중요한 지점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화면에 노출되는 게 맞죠. 일단 제가 뭐 그 배명진 교수님 맞닥뜨린 상황에서의 이야기는 당연히 PD가 화면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인물을 인터뷰하는 순간 근데 그 인터뷰하고자 하는 사람이 끝내 인터뷰를 피하고자 한다면 PD가 뛰어가서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그게 화면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야 시청자 입장에서도 아 뭐랄까 PD의 어떤 진정성 같은 게 그래도 조금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화면에 노출되는 걸 원치 않는 PD들도 적지 않고 예, 네, 부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자주 팔리게 되면은 이제 취재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네. 사실 그 스토리텔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서 이제 박현주 의원도 얘기했었던 이제 버추얼 세트의 활용 같은 것들도 돋보이는데 특히 이제 그 재건축의 신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막 아파트 띄워놓고서 이렇게 막 그 동선을 돌면서 막 설명하는 게 진짜 어색했을 것 같은데 네. 이 블루스크린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촬영할 때 카메라 감독 선배가 이제 해주셨던 얘기인데 연기 못하는 배우는 손발 쓰는 게 너무너무 어색한데 지금 정문 씨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파트를 밟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강 위에 제가 둥둥 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오히려 좀 그렇게 조금 어려운 과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스튜디오 진행할 때는 조금 더 편해졌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블루스크린을 썼을 때의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니까 좀 어느 아파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가 조금 이해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그런 뭐 그래픽 작업들을 많이 활용해서 방송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로 PD수첩이 31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의 명맥이 유지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제보가 실제로 방송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네, 그럼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비율로 따지자면 10개 중에 7개는 PD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3개 정도가 이제 아마 제보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PD 개인의 기획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그 제보를 통해서 이야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제 늘 저희는 제보에 목말라 있다. 네. 저희 PD노트 골뱅이 mbc.co.kr 이 저희 제보 이메일이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늘 어쨌든 여러분들의 제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PD수첩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올해 PD수첩 아이템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아이템은 이제 단열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처럼 계속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재건축의 신인 펜트하우스가 2회 방송이 됐어요. 얼마 전에 PD수첩이 나왔습니다. 정말 악마의 편집이었고 정말 제가 문제 있으면 6개월 내에 저는 감방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그와는 달리 조합원들에겐 일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말씀하시네요. 화면 결의서를 안 냈는데 낸 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막으시는 거잖아요. 진짜 시공사 공정하게 선정해야죠. 여러분 편한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좋아하는 데한테서도 그렇습니까? 이 방송은 이제 강남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발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일반 분양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요.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어떤 그런 해결 방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상황이 진행되면 약간 보도의 힘이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이 아이템에 대한 후속 방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뭐 솔루션 저널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가 문제가 있어. 이건 우리 사회가 진짜 완전 망가지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 시스템적인 변화를 방송이 언론이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재건축의 신편에서 다뤘던 그 반포 쪽 재건축 아파트들은 일반 분양이 되지만 저희가 그 방송하고 나서 전국에 있는 각 진짜 여러 군데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들에서 정말 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방송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좀 후속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제작진 그 김영희 PD가 어쨌든 이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시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바꾸는데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이제 최근 회차였었던 이제 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다뤘었던 생존 전쟁 일부가 있었잖아요. 지난 3월 10일 건장한 이들이 을지 오비베어 가게를 에워쌌습니다. 100여 명의 용역들이 가게를 철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당시 강호신 사장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저희 이제 둘이 출근하는데 건물주께서 커피숍에 있으니까 좀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너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줘라. 불과 며칠 뒤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명도 소송.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이들은 을지 오비베어가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기네들 때문에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저희한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방죠. 나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히게. 그러면 어떻게 뭐 처리를 하시려고. 강제집행이죠 뭐. 그럼 저 주인이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 법으로 이제 보호할 수 없는 어떤 노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안 같은 걸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이 됐던 대안이 됐던 시원스럽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에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갈등 이 이야기가 언론에 다뤄지는 방식이 굉장히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생존전쟁 일부 이 노가리 골목 노포 방송을 했던 거는 답 없는 이야기일수록 답을 더 찾아 나가게끔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빤한 이야기를 빤하지 않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차라리 빤한 얘기를 할 바에 다른 이야기를 찾겠다라는 게 보통의 피디들의 생각일 텐데 답 없는 이야기를 최대한 그래도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내보면 어떨까. 그 맥락에서 이제 이 생존 전쟁 일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빤해 보이는 걸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팬데믹 이후라는 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분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정말 서로 사유재산 서로 건들지 마라고 하는 그냥 그 시스템으로 정말 이제 이 사회가 지금 이제 운영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PD님 스스로도 혹은 또 PD스톱 내부에서도 정말 이런 팬데믹 이후에 아이템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좀 관점이 좀 바뀐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재난은 불평등하게 어쨌든 다가오는 거잖아요.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게 되는 사실 주식 열풍도 코로나 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PD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이제 당장 자기 주변에 어떤 동료들, 자기 주변에 친구, 선후배들이 다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이후에 아이템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변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바뀐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낼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피디숍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혹은 코로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LH와 투기 연대기편을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가서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진짜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맹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 이제 나무를 계속 심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방송 이후에 이제 PD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유튜브에 나가는 그 코멘터리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방송에 나가지 않은 뒷얘기부터 해서 IoT, 홈 IoT 이용해가지고 뭐 불 땅 켜지고 물 탁 켜지고 나 홀로 집에처럼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 누가 봐도 그냥 TV 소리 깔깔 나오고 그냥 사는구나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 조사를 나올 때 주로 봤던 게 전기세랑 수도세래요. 그러니까 전기랑 수도는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레귤러하게. 홈 IoT가 있으면 어쨌든 사람 내가 그 집에 안 들어가도 어쨌든 자동으로 작동될 그렇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원래 인터뷰 편집된 네. 인터뷰에는 네. PD님 우리나라가 스마트 IT 강국이요. 그 내용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세 분이 나누는 이야기 자체가 들을 거리가 상당히 많고 본방을 본 이후에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시너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유튜브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좀 쏟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PD수첩 유튜브 채널을 연 이유는 1번은 TV를 통해서 PD수첩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TV를 떠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PD수첩을 볼 수 있게끔 그 채널을 다각화하자 그런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로는 PD수첩 코멘터리라는 그 제목으로 PD수첩 제작진들이 직접 출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1대1로 대응한다. 1대1로 반응한다. 이거를 좀 더 힘을 실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PD수첩 너네는 LH 편 안 다룰 거지? 이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PD수첩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으신데 정말 시청자들과 좀 접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이제 뭐 채널 뷰스와 꼭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50만을 목표로 연내 50만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PD랑 대화하기 시키는데 저는 못하겠네요. 네, 오늘 서정문 PD를 통해서 PD수첩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앞서서 서정문 PD가 이번 출연에 응해주신 이유가 탐나문 TV 위원들에게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라고요. 이건 제 진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해서 뭐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뭐 PD수첩 본방이든 좀 더 많은 시청자들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MC가 바뀐 것도 그 측면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은 어쨌든 TV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PD수첩에 대해서 조금 어떤 뭐 좀 재연, 조언 같은 거를 좀 해줄 수 있을 수 있다면 좀 듣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 PD수첩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체계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조직적인 문제들을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접근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고 그걸 바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파악하기 쉬운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 시각적인 그런 보조 장치라든가 혹은 지금 유튜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이슈들을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조금 더 어떻게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는 약간은 좀 자극적인 걸 전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떤 추격전이라든지 그런 게 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개편 이후에 좀 새로운 시청층을 유입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유튜브 보면서 젊은 시청층을 끌어모으려면 여기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팀을 하나 아예 구성을 한다든지 영상 같은 것도 기존에 갖고 계신 게 많으니까 그 부분에 또 어느 정도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드첩에 정말 그런 성역 없는 취재라는 게 단지 어떤 뭐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을 제로에서부터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우석 보도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성역인지도 상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 성역을 생각 안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정말 원점부터의 질문을 이 시대에 맞게 해주시는 게 PD수첩의 경쟁력을 올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뼈에 새겨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그래도 저희 PD수첩의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저 유튜브 채널까지 또 이제 알고 이제 봐주시니까 제작자로서 좀 뿌듯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뭐 제보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야 버텨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부조리에 맞서서 타협 없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피디수첩.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어주길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